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이론, 디지털과 아날로그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요 학습 내용은 디지털 입출력 제어하기,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출력 제어하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입출력 제어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0과 1이 디지털이죠. 이 컴퓨터는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엄청나게 하이테크 기술이고 엄청 복잡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컴퓨터의 기본을 이루는 디지털은 매우 단순한 구조입니다. 전기가 통하면 그리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기의 온오프를 갖고 처리하는 디지털 회로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스위치 버튼처럼 0 또는 1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온오프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표시하죠. 아두이노는 디지털 핀을 제어하고 있는데 아두이노 디지털 핀은 5V 전압이 통하거나 0V가 되거나 이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5V는 전기가 연결된 거, 그 다음에 0V는 전기가 끊긴 거,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핀을 사용할 때는 0과 1이 각각 전기가 통하고 끊긴 거를 나타내게 되고요. 아두이노에서는 이 0과 1을 5V 전원을 인가하는지 또는 5V 전원을 끊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기를 연결했다 끊는 거, 이게 이제 출력이고요. 디지털 상태 핀에 관찰하는 게 입력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 0과 1을 처리하는 디지털 핀에서 밖으로 어떤 정보를 내보내는 거와 그 정보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핀을. 그래서 입력 핀과 출력 핀으로 구성이 돼 있죠.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디지털 처리를 위해서 핀 모드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핀 모드는 디지털 핀에 0과 5V가 인가되는 것을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핀을 입력 디지털 핀 또는 출력 디지털 핀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익숙한 표현인데요. 여기 보시는 핀 모드라고 하는 거 익숙한 표현이죠. 여기에 우리가 13번이라고 쓰는 이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입력 모드를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핀 모드 13번 핀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설정하면 13번 핀에 어떤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출력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5V를 전기를 넣거나 0V로 전기를 끊거나. 그래서 이러한 핀 모드를 가지고 어떤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핀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아웃풋 대신에 이 부분에 인풋을 써주면 13번 핀에서 어떤 설정되어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핀의 모드를 출력으로 설정하면 전압은 5V 또는 0V로 설정이 되고요. 이런 디지털 핀의 어떤 전압에 대한 출력을 할 때는 디지털 라이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핀 모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선에 대해서 입력선을 쓸 건지 출력선을 쓸 건지를 설정할 수 있다면 그 선에서 실제 값을 출력할 때는 디지털 라이트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 핀에다가 하이를 출력하는 거죠. 아두이노에서는 요 변수가 있는데 하이 변수가 바로 5V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5V를 가리켰다는 소리는 전기가 통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13에 하이 써주면 이 문장이 실행되면 13번 디지털 핀에 5V 전기가 출력되는 거죠. 만약에 13번 핀에 어떤 전기를 0V로 설정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번 그 다음에 전기를 끊을 때는 하이가 아니라 로우입니다.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거는 아두이노에서 전기를 0V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13번 핀의 전기가 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디지털핀의 모드를 입력으로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핀에서는 플로팅 상태로 인해서 5V와 0V 상태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플로팅 상태를 막기 위한 고정 작업을 좀 해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 리드를 한번 볼게요. 디지털 리드, 아까 디지털 라이트는 그 핀에다가 어떤 값을 출력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출력하는 값은 둘 중에 하나죠. 전기를 통하거나 전기를 끊거나. 마찬가지로 디지털 리드는 특정 핀에서 전기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드가 읽을 수 있는 값은 둘 중에 하나죠. 전기가 통하면은 하이가 읽힐 거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로가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드에서는 하이가 읽히면 그게 내부적으로는 숫자 1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인티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수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형이고요. 이 리졸트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읽은 값을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13번 핀에 만약에 전기가 통하고 있다면 이 디지털 리드에서는 하이 값인 숫자 1이 반환돼서 리졸트에 1이 차고요. 만약에 13번 핀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 로우가 돼서 0이 차가지고 리졸트가 0이 되게 됩니다. 아날로그 입출력 제어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은 0과 1, 전기가 통할 때와 통하지 않는 것을 5V 또는 0V 표현한다고 얘기 드렸죠. 아날로그는 디지털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정보는 대부분 아날로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는 파형을 갖고 있죠. 이런 파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날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냄새 이런 것도 다 아날로그 신호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각적인 신호들도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이렇게 어떤 파형을 가지면서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처리하는 게 바로 아날로그의 특징이고요. 디지털은 값이 이렇게 0 아니면 0, 1로 이렇게 정확히 끊기는 것들이 디지털 신호입니다. 이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할 때는 이 디지털하고 다르게 0V에서 5V 사이에 변하는 전압 값을 측정해서 아날로그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0V 또는 5V 값이 둘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아날로그에서는 값이 0에서 5V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V가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서 신호가 나온 거죠. 이런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아날로그 핀을 사용할 때는 그 디지털하고 다르게 그 핀 모드에 대한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날로그 출력할 경우에는, 아날로그를 출력을 할 경우에는 이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물결무늬 있죠. 물결무늬, 틸트라고 하는 물결무늬가 있는데 이 물결무늬가 있는 부분이 바로 아날로그 출력을 담당하는 핀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날로그 출력 핀들은 이 디지털 쪽에 있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핀들이 이렇게 아날로그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핀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날로그를 출력할 수 있다면 반대로 아날로그 입력도 가능하겠죠. 아날로그 입력하는 핀들은 여기 보시는 밑에 부분에 있는 A0, A1, A2, A3, A4, A5 이 부분들이 아날로그 출력이죠. 그래서 여기 보드에서 다시 보시면은요, 이 보드에 여기 보면 아날로그 인이라고 해서 여기 이쪽에 있죠. 회로가 실제 이 부분을 통해서 아날로그의 어떤 값을 읽어드릴 때 쓰는 부분입니다. 읽어드릴 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압이 0V에서 5V 사이에는 전압이 1024단계로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023 사이 어떤 값을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구성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아날로그로 출력할 때는 여기 보시는 물결무늬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물결무늬 붙어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드의 자체에 보면은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부분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0V와 5V 사이에 원하는 값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아날로그 방법이죠. 아날로그를 출력하는 그 핀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핀들이 있는데 앞에 물결무늬 붙어있는 핀들에서 출력할 때는 이 출력하는 값이 0에서 255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0에서 255라는 값을 잘 보면 사실은 이게
2의 8승이죠. 2의 8승. 2의 8승을 나타내면은 이게 실제로는 256이 됩니다. 256이 되는데, 이 아날로그 라이트에서는 이 값을 0에서 250으로 해서 256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서는 아날로그 출력 핀을 이용해서 256단계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보시면요. 이첫 번째 인자로 9가 써 있죠. 이거 9는 9번 핀을 말하는 거죠. 9번 핀. 그 회로에 보면은 앞에 물결문이 붙어 있는 9번 핀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5라고 하는 거는 9번 핀에다가 125단계의 전력을 출력하라는 수리죠. 이 125는 어떤 식으로 출력이 표현이 되냐면, 아두이노에서는 0V가 0입니다. 그 다음에 5V가 2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5 정도 되면은 한 2.5V 정도가 되겠네요. 한 중간 정도 되는 값이니까. 그래서 약 2.5V에 가까운 값이 외부로 이 9번 핀을 통해서 전기가 나가게 됩니다. 아날로그 입력 핀에서는 그 값이 그 5V대에서 0V 사이의 값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 전압을 이제 좀 세팅해 줘야 되는데, 초기 전압 플로팅 상태에서 세팅하기 위해서 0 또는 5V 이렇게 값을 고정해 주게 됩니다. 입력 핀을 처리할 때는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날로그 리드하게 되면 아두이노 쪽의 입력 핀인 A0부터 A5까지 6개 핀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값을 지정해 주면, 그 지정해 준 값에서 값을 0부터 1023 중에 값을 읽어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두이노는 0V가 0이 되는 거고요. 5V를 읽으면 이건 102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 A0라는 핀에서 어떤 값을 외부에서 읽을 때, 요 값이 만약에 5V가 읽혔다, 그러면 5V가 읽혔다 그러면 리절트에 실제로 1023이라는 값이 차게 됩니다. 만약에 읽은 값이 2.5V 정도 되면은 1023의 절반값 정도 되는 512 정도가 이 리절트 값에 차게 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256단계로 값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이 값들은 각각 최소값 0V, 최대값 5V 사이에 있는 256단계로 표현하는 값이 출력이 되고, 아날로그 리드하게 되면 0V에서 5V 사이에 있는 값들이 1024단계 중에 한 값으로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어떤 값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제 그 LED와 버튼을 이용해서 디지털 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ED 하나, 그 다음에 버튼 하나, 그리고 저항 두 개를 갖다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회로를 간단하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회로 구성하는데 한번 회로를 한번 보죠. 이 버튼이 하나 있고요. 이 버튼은 여기 보시는 디지털 핀 2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2번 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버튼의 한쪽 다리는 5V 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5V 선에 한쪽 빨간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플로팅 상태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 저항을 이렇게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디지털 핀 2번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LED는 잘 봤더니 11번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는 역시 플로팅 상태를, 그 저항을 달아가지고 이쪽에, 그라운드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LED의 불이 켜지는 아주 간단한 회로를 작성해 봤는데, 이 회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겠습니다. LED가 지금 11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define문으로 LED 11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버튼이 2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역시 define에 버튼 2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핀을 쓰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핀 모드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핀 모드를 가지고 LED, 버튼을 각각 설정해 주는 거죠. LED는 기본적으로 빛을 출력하는 거죠. 아두이노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아웃풋을 설정해 줍니다. 버튼은 아두이노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는 거죠. 따라서 핀 모드가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LED는 아웃풋, 버튼은 인풋.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디지털 핀 두 개를 쓴다는 거를 아두이노한테 셋업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 셋업은 아두이노의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두이노가 켜지자마자 셋업을 통해서 내가 디지털 핀을 두 개를 조정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입력이고 그 중에 하나는 출력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아두이노가 계속 실행되면서 이 루프가 실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그 핀을 읽는 거죠. 디지털 리드를 해서 버튼을 값을 읽어서 그 버튼이 눌렸다면 버튼에서 5V의 전기가 읽혔다면 디지털 라이트에서 디지털 핀에다 쓰는 거죠. LED 디지털 핀에다가 5V를 넣어주는 거죠. 하이를. 이렇게 하면은 LED가 켜지겠죠. 반대로 버튼이 하이 상태가 아니라면 else라면 디지털에다가 로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로우는 0V니까 당연히 LED가 꺼지겠죠. 지금 구성해놓은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핀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LED가 켜지고 다시 버튼을 놓게 되면 LED가 꺼집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코드 작성한 부분하고 매칭이 되시나요? 맨 처음에 시나리오들을 한번 해보죠. 이 회로를 구성하고 제가 전기를 이렇게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켜는 순간 셋업에 있는 핀 모드가 세팅이 되겠죠. 버튼 핀 모드, LED 핀 모드가 세팅이 돼서 이 안에서 루프가 지금 계속 도는 상태가 됩니다. 이 셋업이 작동하는 거는 언제 작동하냐면 제가 지금 전기를 껐다가 다시 키면은 깜빡깜빡거리죠. 이 깜빡깜빡거리는 타이밍이 바로 셋업이 실행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깜빡깜빡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계속 루프가 실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루프에서 버튼이 눌리면 출력을 5V, 버튼을 놓으면 출력을 로우로 해서 0V 하니까 LED가 꺼졌다 켜졌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튼을 눌렀다 누르면 LED가 켜지고 버튼을 끄면은 LED가 그 버튼을 놓으면 LED가 꺼지는 그런 상태를 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 LED에다가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아날로그를 입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입축을 위한 방법을 하는 거는 LED에다가 가변 저항 하나 그리고 저항을 두 개 달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회로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회로드는 이제 그 LED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LED는 당연히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저항, 이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날로그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가변 저항은 이제 이 회로를 돌리면 0V에서 5V 사이의 값들이 미묘하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값을 이제 아날로그 인으로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인으로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읽어드리는 핀, 이 핀이 바로 여기 A0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0로 아날로그를 입력받는 부분을 만들고 입력받은 내용에 따라서 LED의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앞에 물결 무늬가 붙어있는 9번 핀에다가 LED를 아날로그 출력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소스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셋업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아까 디지털 핀 같은 경우에는 핀 모드를 갖고 처음에 세팅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날로그를 사용할 경우에는 세팅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셋업 부분에 핀 모드 함수가 사용이 안 되고 있죠. 핀 모드는 디지털 입출력할 때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날로그에서는 핀 모드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핀 모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루프 안에 아날로그 리드와 아날로그 라이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아날로그 리드에 A0가 연결되어 있죠. A0. 지금 A0는 여기 보시면 회로에 여기에 A0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0가 이 선을 통해서 이 가변 저항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변 저항을 돌리면 이 A0 값이 변하는 게 읽히겠죠. 이때 읽히는 이 A0의 값은 0에서 1023의 어떤 숫자가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VAL, value 값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023 사이의 값이 이 값에 탈 거고 그 찬 값이 이 맵에 있는 이 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보면은 그 물결 무늬 붙어 있는 9번에다가 아날로그를 라이트 해주죠. 이 맵이라는 함수는 그 여기에 있는 이 값을
0에서 1023 사이에 있는 이 값을 0에서 256 단계로 그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아날로그 니드는 읽어드릴 때 1024 단계로 읽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설명드릴 때 아날로그 라이트는 출력할 때 256 단계를 출력하기 때문에 읽어드린 값하고 출력하는 값의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매핑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쓰는 함수가 바로 map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읽어드린 값을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바꿔서 아날로그 라이트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를 한번 인가해 볼게요. 이렇게 전기를 인가하면은 뭐 그 셋업 코드가 없으니까 곧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LED가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변 저항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돌리는 거에 따라서 LED 밝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최대치로 돌리면 5V가 통해서 1023의 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항이 1023에서 이렇게 아날로그 인으로 들어가면은 1023에 해당하는 255 값으로 바뀌어서 여기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에 따라서 이 밝기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반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가 지금 차례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아날로그의 입출력 값을 가변 저항을 제어해서 LED 바뀌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들은 디지털 핀 출력과 입력,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과 입력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집에 쓰는 다양한 장치들이 이게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건지 아날로그를 처리하는 건지를 한번 구분해 보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이 조도 센서나 다른 아날로그 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걸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은 아두이노 함수 및 상수 설명 페이지를 통해서 좀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아두이노 사이트에 보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 디지털 IO, 그래서 핀 모드,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리드, 그 다음에 아날로그 IO, 그 다음에 아날로그 리드, 라이트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아날로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디지털에 대한 개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